오늘 배워보실 상체 운동 마지막 동작은 플랭크 어깨 터치 무릎 당겨오기라는 동작인데요. 팔뚝살, 뱃살, 등살 전체적인 상체 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. 자, 그럼 천천히 저랑 설명 들어보시고 따라해보실게요. 자,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짚어주시고 다리를 뒤로 쭉 뻗어주세요. 엉덩이가 올라오지 않도록 몸이 일직선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자, 한쪽 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반대쪽 어깨를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 반대쪽 무릎을 팔꿈치 쪽으로 사선으로 당겨 오시는 거예요. 한 손 한 손 어깨 터치, 그리고 반대쪽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 오기. 이렇게 네 가지 동작이 하나, 그래서 총 다섯 번 하실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준비. 자세 잡고 시작. 어깨 반대쪽, 무릎 반대쪽. 둘. 배에 힘 주시면서 몸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세 유지하세요. 넷. 무릎 사선 반대쪽. 마지막 한 번 더. 천천히 제자리. 네, 복부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동작인데요. 지금 하신 동작을 총 3세트씩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콩 필라테스였습니다.종아리 근육은 어지간한 자극으로 절대 굵어지거나 커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